오늘은 CAO 하기로 했고요. CAO 먼저 문장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오케이. 열심히 했네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뭐 괜찮다 안 괜찮다 뭐 미안하다 뭐 괜찮니 뭐 이런 것들 뭔가 사고가 발생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면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해서 뭐 미안하다 그런 거 이런 거 있어요. 미안합니다. I'm sorry. I'm sorry. 그랬더니 It's okay. It's okay. 해리 친구가 실수로 해리 발을 밟고 I'm sorry. 그랬더니 해리가 뭐 그까짓 것 It's okay. 이렇게 얘기한 그런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해리랑 같이 가던 친구가 넘어졌어. 그럼 해리가 친구한테 Are you okay? 하는 거. Are you okay? 아니면 해리가 실수로 친구 발을 밟았어. 됐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막 해리가 막 뛰어가다가 어떤 친구랑 부딪혔어. 그럴 때 해리가 뭐라 그런다? Are you okay? 하는 거. Are you okay? 그럼 별일 아니면 Yes. Yes, I am okay. Yes, I am.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해리가 친구 막 뛰어가다가 친구랑 부딪혔어. 그럼 해리가 친구한테 괜찮냐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Are you okay? Are you okay? I'm sorry. 모르겠죠. 괜찮니? 미안해. 그랬죠. Are you okay? 그랬더니 친구가 막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막 또 뭐라 그래요? No, I'm not okay. No, I'm not.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I'm sorry의 뜻은 나는 미안하다. 뭐 미안해. 이런 뜻이죠.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미안하다 이런 뜻인데 일단 I'm은 뭐해 줄임말이고 I'm은 뭐해 줄임말이고 I am의 줄임말이죠. I am을 줄이면 I'm이 되고요. 소리의 뜻은 뭐라고? 미안한, 죄송스러운, 미안한, 죄송스러운 이런 뜻이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일, 미안한 일, 어떤 실수, 죄송스러운 실수. 일, 실수, 이름시죠. 어떤 시는 이름시를 것을 꾸민다 했어요. 어떤 시죠.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엠을 보고 뭐라 그래요? M, is, are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비동사라고 하죠. 같이 쓰는 녀석만 다를 뿐. I am. is는 he is, she is, it is, are는 you are, we are, they are. 전부 다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동사고,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뭐다? 있다, 이다. 있다, 없다. 없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없다가 되는 거고요.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묻지 않는 문장이라면 이다나 있다라 뜻이라 했어요. 됐습니까? 비동사 예를 들어서 I am in the room. In the room은 그 방 안에야. 그 방 안에 in the room. The room이 방이잖아요. In the room 하면 그 방 안에. 그럼 그 방 안에 이다야. 그 방 안에 있다야. 이때의 뜻은 있다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I am sorry와 같이 이럴 뜻일 때 비동사 뒤에 어떤 시 또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있으면 이게 합쳐져서 무슨 뜻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어떻다라는 무슨 시 된다? 하다시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미안한이 아니고 나는 미안하다. 나는 어떻다?
미안하다. happy의 뜻이 뭐예요? happy. 그렇죠. 행복하니죠. 행복하다가 아니고. 있습니까? 행복한.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다 할 때 I happy가 아니고 뭐라 그런 거야? I am happy. 해야지. 어떤 시죠 이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합쳐져서 뭐가 됐다? 어떻다. 행복하다. 그녀는 행복합니다 하고 싶으면 she는 am이라는 비동사가 아니고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니까? she is happy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의 뜻은 똑같단 말이야. 이것도 am happy도 행복하다, is happy도 행복하다인데 여기는 she니까 she is happy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I니까 I am happy라고 하는 거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I'm sorry 미안하다 라는 이거 그랬더니 괜찮다 it's okay 의 뜻이 뭐예요? 그것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it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it is 해주린 말이에요. it is를 줄이면 i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it's okay는 it is okay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okay의 뜻은 괜찮은 무슨 시 또 어떤 시란 말이야. 됐습니까? 어떤 옷? 괜찮은 옷.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떤 시 앞에 또 뭐가 보여요? 비동사 보이죠? 그럼 요렇게 합쳐서 어떤 괜찮은 어떻다? 괜찮다. 어떠니 어떻다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Are you okay가 나오면 Are you okay는 뭐랑 비교해서 설명하냐? You are okay 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거예요. okay의 뜻이 아까도 봤듯이 어떤 괜찮은 어떠신데 이거 또 무슨 동사야? 비동사죠. 그럼 요렇게 합쳐서 You are okay의 뜻은 너는 어떻다? 괜찮다가 됐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괜찮다야 너는 괜찮니? 라고 묻는 말이야. 라고 묻는 말이죠. 그러면 you are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가 묻는 느낌 들죠. 위치를 순서를 바꾸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를 붙이고 싶으니까 물음표를 붙이고 싶으니까 원래 순서였던 뭐를 You are okay를 뭐로 바꿔버린다? 또 바꾸니까 끝에 뭘 붙일 수 있게 됐다? 뭘 붙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Are you okay? 괜찮니? 물어봤더니 그래 나는 괜찮다 그래도 그러면 Yes, I am Yes, I am okay. Yes, I am 위에 뭐가 생각됐다? 너 괜찮니? 그랬으니까 그래 나는 어떻다? 괜찮아. 어떤 시 앞에 또 뭐가 있어? 비동사 있으니까 나는 I am okay 나는 괜찮다가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너 괜찮니? 라고 또 묻죠. 뭐라고 물어요? Are you okay? 라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안 괜찮으니까 뭐라 그래? No I'm not. 그렇죠. I'm okay는 뭐였어? 난 괜찮다 했지.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으니까? not을 집어넣으니까 I am not okay가 됐고 I am not okay의 뜻은? 그렇죠. 괜찮지 않다가 된 거죠. not이 들어가면 아니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